안녕하십니까, 이리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볼 건 돌멩이가 아주 많은 장소입니다. 이제 얼음이 다 녹았기 때문에 이런 돌멩이 근처에서 제가 물고기를 잡아보겠는데요. 계곡형 강이죠. 계곡형 강에서 제가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멩이가 정말 큰 게 많아요.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돌멩이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제가 한번 어서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. 이리. 와, 이 돌은 진짜 있게 생겼어. 이런 건 너무 깊이 넣으면 안 돼. 오, 된다, 된다. 해봐. 근데 어떻게 고기가 안 나오냐? 고기가 없어. 오이구, 빠가사리. 오, 빠가사리. 빠가사리야? 그렇지. 오. 와, 와, 대박. 큰 거 나왔어요. 와, 대박. 야, 뭐. 야, 뭐. 오케이. 살살 흔들어선 안 되네. 야, 팍팍 흔들어야 되네. 야, 이거 봐요. 보여요? 야. 어, 아. 아파. 엄청 큰 녀석이 잡혔어요. 와. 이거 그렁치 아니야? 그렁치다. 그렁치. 그렁치. 와. 그렁치가 빠가하고 똑같구나. 와, 손바닥만 더 큰 거 잡혔네. 와, 대박. 야, 시작부터 엄청 큰 녀석이 잡혔어요. 와. 시리 한 마리. 와, 근데 엄청 팔팔해. 시리, 아, 돌멩이 엄청 큰 거 들었는데 우리 시리 한 마리밖에 없어요. 오, 시리 한 마리. 시리, 시리, 시리. 여기 돌은 굉장히 좋은데 물고기가 뭐 웬만큼 안 나오네요. 조금 더 위로 장소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? 이리. 와! 아, 이거! 오! 깨구리! 야! 여기 처음이지, 깨구리. 엄청 큰 깨구리 잡혔어요! 대박이야! 와, 이거 봐요! 여러분들, 알개구리에요, 알개구리. 야, 그래도 겨울 잘 나고 이렇게 살아있네. 야, 우리 알개구리. 오! 오! 아, 갔다. 갔다. 아, 개구리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여기 있다. 이거 숫개구리다, 숫개구리. 수컷개구리입니다, 수컷개구리. 홀쭉해. 자, 개구리는 자연으로 돌아가 있어야지. 그래. 조심히 가. 뚝지 한 마리 들어. 와, 뚝지 한 마리, 뚝지 한 마리. 야, 뚝지 한 마리. 이거 없더니 뚝지가 한 마리 들어가네. 야, 뚝지 한 마리요, 뚝지 한 마리. 어, 손바닥만한 뚝지. 어, 괴물 뚝지, 괴물 뚝지. 야, 입 벌리는 거 봐. 와, 입 벌리는 거 봐. 어, 뚝지 한 마리. 빠가요, 그렁치야. 와, 엄청 커. 야,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와, 엄청 커요, 엄청 커. 와, 한번 보여주세요, 여기. 와, 야, 보여요? 와, 엄청 커. 와, 그렁치? 그렁치. 그렁치. 와, 진짜 대박 커요. 야, 어떻게 이렇게 크냐? 이거 봐요. 와, 여긴 이런 종류가 많아. 야, 진짜. 확실히 돌이 많으니까 이런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와. 오, 쉐리!
여러분들 시리 한 마리예요. 시리 한 마리. 오! 오! 떨어졌어. 정말 힘들게 돌멩이 뒤지면서 잡고 있는데 아빠 놓쳤어. 알았어. 꼭지가 나와! 꼭지가 탈출하고 있어! 저거부터 잡아? 잡아. 오이씨! 저 위로 다 넘어가네! 위로 다 넘어가도? 야, 밑으로 와야 되는데, 위로 다 넘어가대. 어디 갔어, 여기? 어디 갔어? 여기 한 마리 있네, 여기. 어디?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와, 씨, 여기 있다. 야, 야, 어디 지렛대질 했는데 위로 올라가냐, 다들? 야, 이 꺽지, 꺽지. 자, 여러분들, 꺽지 한 마리, 꺽지 한 마리. 지금, 화났어, 화났어, 지금 화났어. 꺽지 한 마리. 자. 어? 빨간살 한 마리 잡고. 뭐야? 빨간살! 없나보다 했더니 빠가사리가 한 마리 잡혔어. 없나보다 했더니 빠가사리 한 마리가 눈이 멀었네. 어? 이 빠가사리 한 마리 보이죠? 한번 잡을 수 있을까? 자, 귀여운 빠가사리 한 마리입니다. 빠가사리 한 마리. 귀여운 빠가사리. 빠가사리, 빠가사리. 자.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잡았는데요. 돌멩이는 정말 크고 좋은 환경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끼가 너무 많아요. 물이 깨끗할 줄 알았는데 물이끼가 너무 많습니다.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다 물이끼예요. 이 물이끼가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없습니다. 물고기들이 없고 지금 환경이 되게 지저분합니다. 확실히 이런 지저분한 곳은 물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막 이런저것 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곡형으로 된 강인데 이런 강마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우리 일단 물고기들은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 우와, 사이즈는 엄청 커요. 자, 보여주세요. 아, 이거 봐요. 야, 꺽지. 꺽지. 그리고, 오오. 그렁치. 그렁치인데, 엄청 커요. 와, 그렁치 봐요. 엄청 큽니다. 제 손바닥보다 커요. 여기도 그렁치. 야, 엄청 크다, 엄청 커. 야, 대박 커요. 이거 봐요. 와, 여기 뚝지입니다, 뚝지. 야, 여기 뚝지가 엄청 크다. 확실히 돌이 많은 지역이라서 뚝지가 엄청 큰 것 같아요. 네, 와. 자, 자연의 품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꺽지. 꺽지는 뭘 먹었나봐요. 이제 사냥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배가 뿡뿡합니다. 뿡뿡해. 자, 자연의 품으로 하세요. 자, 그리고 우리 뚝지. 뚝지. 와, 엄청 큽니다. 또 배가 뿡뿡한데 뭐 먹었나봐요. 입 벌리고 있는 거 봐. 아, 조심히 가요. 자, 우리 그렁치. 와, 엄청 크다. 엄청 커. 미끼미끼네요. 미끼미끼네. 자, 조심히 가요. 자, 여기도 한 마리 더. 어, 꼈다. 자, 자, 우리 그렁치도 안녕. 빠가살. 오, 빠가살이, 빠가살이. 그렁치랑 빠가살이랑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. 빠가살이요, 빠가살이. 빠가살이. 자, 조심하세요.